안녕하세요. 네, 약한 영웅 클래스 1에서 연시은 역할을 맡은 박지훈, 안소 역을 맡은 최현욱, 오범석 역을 맡은 홍경영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문제를 두 분이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1등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 더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선물과 일석이조네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네. Let's go. Let's go.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제 콘텐츠 영상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지훈이의 Q&A 영상에서 측정한 본인의 눈 가로 길이는 몇 센치일까요? 하나에? 네, 이게 몇 센치일까요? 현욱 1.8cm. 아, 택도 없습니다. 실제로 자로 이렇게 대봤어요. 저기 홍경. 네, 홍경 씨. 2.3cm. 아, 업입니다. 3.1. 아, 업이에요. 업이라고? 네. 좋다. 홍경. 3.5. 아, 업. 현욱 3.7. 아, 한쪽 눈 아니야? 그러니까 한쪽 눈. 네, 땡. 날라갔습니다. 정답은 4.3cm라고. 4.3. 진짜? 네. 많이 크구나. 아니, 내가 준 게 아니라 이제 매니저님이 이렇게 자로 계시는데. 좋아, 깊다. 근데 4.3이 되나? 그럴 것 같아. 아역 배우 시절 드라마 주몽에서 박지훈이 맡았던 역할은? 힌트는 뭐뭐뭐의 아들입니다. 어떤 장수의 아들이에요. 장수. 이거 진짜 힌트 다 줬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떤 장수의 아들? 뭐뭐 장수의 아들. 무슨... 옛날에는 뭐가 귀했을까요? 귀한 게 너무 많지, 옛날엔. 아! 홍경. 농부의 자식? 현미 장수? 아닙니다. 곡물 장수? 아닙니다. 저희가 국밥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현욱. 소금 장수의 아들. 아, 정답입니다. 맞아? 오, 야. 그러면 나는 포인트가 이제 1인 거죠. 여기 이게 1이 이제 띵 이렇게 딱 한테는. 문은백 뮤직비디오에서 착용한 바지의 색상은 이걸 어떻게 알아? 근데 나 이거 본 거 같은데 잠깐. 강렬한 색이죠. 근데 색이 단색인가요? 그럼요. 핑크? 홍경 빨강. 정답. 아, 빨강에 빨강. 레드. 네. 레드를 완전. 레드에 레드 바지를 입었어요. 강렬했네. 제가 그 예능을 최근에 하나 찍었어요. 공명강을 찍었었거든요. 이제 패널로. 근데 이제 가수 박진영 선배님의 그 어떤 곡을 커버 댄스로 제가 연습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나 그 아는 거. 곡명은 현욱 어머님이 누구니? 우와. 맞아? 정답. 우와. 정말 맞은 거예요. 정말 이건 뭐 태국 브이로그 중에 제가 브이로그를 짧게 찍었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바다를 보고 제가 쓴 글을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바다 위에 땡땡이 되고 싶다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다음 보기에서 이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객관식. 바다 위에 땡땡이 되고 싶다. 1번 고래, 2번 태양, 3번 부표, 4번 요트, 5번 바람. 지훈이 형의 성격을 뭔가 생각하자면 바람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현욱 바람. 땡입니다. 아. 홍경 고래. 땡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 맞을 것 같아. 이 형은 되게 약간 그 차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바다 요트. 땡. 정답. 부표. 2대2. 이제 네, 부표. 부표라고. 어? 그거까지? 맞아. 3번 부표 맞죠? 이제 저희 문제 끝났고요. 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네. 제 기준에서 쉬울 것 같은데.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에서 맡은 문지훈 캐릭터의 별명은 무엇이죠? 홍경 7반 이쁜이. 정답입니다. 선대형. 이걸 보신 분이 계시다면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드라마 라켓소년단에서 나우찬이 왕할머니 생일잔치에서 부른 노래는 무엇일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바꿔보죠. 1번 부산 바캉스, 2번 뭐 비행기, 3번 부산에 가면, 4번 부산에 서면, 5번 부산에 오면. 가면, 오면, 서면. 그게 좀 뭐. 홍경 4번 부산에 서면? 땡. 3번 부산에 가면. 정답입니다. 최백호 선생님의 부산에 가면 제가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비행기는 뭐예요? 모르겠어. 최현욱의 고민상담소 영상에서 고민해결책에 적지 않은 말을 고르시오. 이건 객관식에 나와있습니다.
1번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살자. 2번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마라. 3번 인생은 오늘부터 시작이다. 4번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이 중에서 제가 적지 않은 말을 고르시면 됩니다. 2번 하지 할까 뭐 하지 말까 할 때 하지 마라. 땡. 정답. 뭐, 내일의 해는 네. 내일을 뜬다. 4번 정답입니다. 마지막인가 봐요. 이거는 저도 어려운 건데 그동안 학생 역할을 맡으면서 착용한 적 없는 교복 넥타이 색상은? 이것도 객관식입니다. 1번 블랙, 2번 그린, 3번 옐로우, 4번 네이비, 5번 그레이.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홍경, 1번 블랙. 아닙니다. 2번 그린. 아닙니다. 5번 그레이. 아닙니다. 4번 네이비.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 정답은 무효 처리가 되므로 더 있어요? 어, 더 있네. 제가 타 학생복에서 최현욱 탐구 영역을 했는데요. 그 영상에서 공개한 라면 맛있게 끓이는 비법은? 이건 주관식이에요. 힌트는 제가 좀 화끈한 걸 좋아하고 또 단백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단백질? 화끈하고 단백질. 홍경, 고추와 계란. 몇 개, 몇 개가 있어요? 그것까지? 청양고추 몇 개. 아. 홍경, 계란. 청양고추 3개? 계란 두 개. 아닙니다.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남았고요. 두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청양고추 몇 개랑 계란 몇 개인 거예요? 네. 정답이? 네. 정답. 청양고추 두 개, 계란 한 개. 정답입니다. 그러면 3대 3? 그럼 둘 중에 이제 우승자가 나오겠네요. 제가 2021년에 감사하게도 이제 백상에서 남자 신인 연기상을 어떻게 수상을 했는데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을 서술하시오. 정답. 어. 나 봤는데. 아니요. 정답. 진짜. 땡. 어떤 이렇게 한 문장. 아, 정답.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 정신이 없었으니까 내가. 정답.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데요. 봤다며.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뭘 까먹을 때 있잖아. 근데 그런 순간이 많아서. 뭐 다 알려주는데? 정답. 내가 그래서 막 많이 했던 말이 있어. 막 이랬었나 봐. 어, 정답. 어, 제가 까먹어서. 까먹어서? 뭐가 안 나요? 까먹어서 뒤에 더 있어요? 어, 뭐가 안 나요? 아,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 정답. 아, 근데 이거 너무. 네. 아, 다 주셨네, 진짜로. 같은 연장선상인데 네. 수상소감을 말하면서 반려견에게 감사하다고 제가 말을 했었어요. 제가 같이 사는 반려견의 이름은 한 마리만 맞춰도 정답. 정답. 아주 유명인의 아, 콩이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정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맞아, 맞아. 아 기억났다. 아 1등 확정이네 거의. 신의 20일 인터뷰 영상에서 홍경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라고 말한 곳은 왜 이런 얘기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인가요? 아니요 유럽. 힌트는 유럽이니까. 유럽. 정답? 런던? 맞아? 응. 오. 부산국제영화제 약한영웅 미니토크쇼에서 부산하면 생각나는 음식과 장소들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당시 저의 답변은? 정답! 돼지국밥. 아 땡. 그때 현욱이랑 같이 얘기했었어요. 정답! 복국! 복국을 현욱이가 말했어서 제가 뭐라고 했었어요.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 아니라고? 음식이 아니라 현욱이가 약간 제 말을 듣고 저를 이렇게 데려갔어. 그래서 아! 전 남포동? 아니 양곱창?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해서 현욱이 너가 데리고 갔었어. 갔었어요? 무슨 말을 했지? 그러면 객관식으로 바꿔볼까? 좋아요. 어, 좋아요. 1번 잘 모르겠어요. 2번 생각해볼게요. 3번 따라갈게요. 4번 저는 호텔 가서 먹을게요. 5번 그냥 숙소 앞에 맛집 갔어요. 이런 거. 정답! 3번 따라갈게요. 맞잖아요. 맞아. 나 어려운 분식 내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냥, 어, 저는 그냥 가는 대로 따라갈게요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무슨 신인에게 경배를 이라는 영상에서 그런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를 찍었었는데 영상에서 나를 상징하는 것은 땡땡땡이라고 말을 했다. 땡땡땡은 무엇인가? 나를 상징하는 것은? 너는 너무 뭐뭐해. 너는 너무 뭐뭐뭐해. 막 이런 거 있잖아.
너는 너무 뭐뭐뭐해? 세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봤을 때 너는 너무 유머러스하다 막 이런 말 하잖아. 근데 그게 세 글자라고요? 너는 너무 고마워해. 나는... 내가 너무 고마워해? 너무 어렵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 너무 해봐. 광활해 이게. 정답. 넌 너무 진지해. 어 맞아 정답. 그래서 경품이 뭐예요? 나 이거 생각 너무 궁금하잖아. 어? 너무 좋은데? 아 이거 캘린더. 진짜 뜯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우와. 이렇게 뜯는 거죠? 거기 안에 초콜릿이 있어. 아, 그쵸? 아 어쩐지 이 냄새가 나? 어? 그래? 어 좀 나. 그지? 어. 달달한 냄새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없는데요. 감사합니다. 잠시만. 너무 죽자 살자 괜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마리 클레르 12월 같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 백한 형 많은 기대와 관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어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리 클레르 마리 클레르 12월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안녕.